그러면 오늘의 스토리 길고 길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봅시다. 마음이 으긋나는 밤끼 먹어야지. 시계소리 10턴 이내 클리어면은 잠깐만. 야, 보통 익스클 조건이 10턴 이내잖아. 그럼 15턴이면 또 얘처럼 뭔가 있다는 거지? 이격편성 회가. 그러면은 얘랑 비슷한 놈을 하나 데려가 주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고 왔잖아요. 필요하신가요? 안 됐어. 역시 히스가 멘탈 나갔을 때 정실 부인 데려가야지. 전개가 전가요? 그지? 둘. 열쇠가 필요하신가요? 둘, 셋. 열쇠가 필요하신가요? 전개가 부르신다면 진리를 열기 위해. 자, 가자. 봐요! 내가 히들리랑 히스클리프랑 엮어도 된다 했잖아! 결국 둘이 늑대됐네! 뒤틀려버린 히스클리프가 눈앞에 보였다! 눈앞에 모든 것을 물어뜯기고 물어뜯고 찢어 죽이지만 그 울음소리만큼은 들어주기 힘들 정도로 고슬프다. 실험관에 있는 사람들, 연구원들, 대대 레비츠들 하나도 가릴 거 없이 남김없이 해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히스클리프 앞을 가로막는다면? 네. 저희조차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관리자님. 아, 근데 히스클리프 전투력 높아졌는데 그냥 저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 모두에게 쉽지 않은 전투일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크나큰 상처를 받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돌려놔야 해. 시계는 돌아간다. 아, 진짜. 뭐야? 야! 나 아나운서 단테 안 넣었는데 왜 이번에 그냥 아나운서 단테 고정인가 설마? 뭐야, 1-1? 이거 에고 세팅 뭐라 해야 되지? 최종 세팅 일성이스랑 똑같이 가는 건가 이거? 사슬이 있는 동안 모든 부위가 공격 위력 증가를 1, 피해량 증가 2호듬. 사슬 파기 시 이번 스테이지 동안 턴 6시 다음 턴 속박 1호고 물리내성 0.7 증가. 사슬? 에? 사슬? 화탄, 탄식, 그리고 절규.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십니까? 아이 fucking shit! 또 합부의 가능이네? 취약부여, 마비부여, 속박부여. 그러면은 지금 아니 씨, 합불가 취향마비부여 속박부여에 지는 공격 이력 증가 없겠다. 아, 이거는 그거네. 어쨌든 사슬을 최대한 빨리 깨야겠네요. 사슬 안 깨면은 저어가지고 계속 야라시일 것 같거든. 그러면 일단 합 5네들만 잡아주면서 나머지는 빨리 부숴야 될 것 같은데? 사슬을? 어두운 무지를 열어줬지. 합불가 회피를 올릴 수 있나요? 사슬이 더 빨라서 회피를 살릴 합이 없어요. 정시혁 시비는 띠띠띠씨라는 의미가 아닌데? 아니! 아, 그래. 아, 이러면 이득이긴 해, 정신이요.
대답 좀 하래 이제. 진짜 정신력 말 아 심지어 씨 패시브 터져가지고 정신력 마이너스 된 거야. 아유 진짜 미치겠다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이게. 합도 못 이기고. 아 이거 합 분리. 잠깐만. 이 두 개는 맞으면 안 되고 이거는 맞을만 하고. 그럼 이 두 개만 잡고. 너 이건 이겨야 된다. 아,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내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이스마일 씨?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마일 씨? 하, 못 이길 것 같은데. 3, 6, 1. 잠시만, 6. 공격력 48, 46. 고정 없고, 이쪽은 4. 그러면 상대가 뒷뒤있으면은, 상대 앞면 하나 정도는 내가 뒷면이어도 커버가 되긴 해. 그러면은 균형이 맞긴 하지. 고!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님 이걸 이길 이유가 있어. 요! 아니 오자야 이겨야 된다 그치. 아이고 아이고 안 되는 거야. 맞아주면 안 될 거고. 야, 잠깐만. 아, 근데 이스마일이 먼저 하면은 이거. 이스마일도 흐트러지는데. 그 물주머니 못 쓰면 이런데 화면 안 보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 화면에 나오는 정보를 안 보고서 훈수하는 거는 그냥 어? 그냥 뭐 10소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 어? 왜 그 미안한데 뭐 라디오 모드로 그냥 치칭만 보고 있는 거면 내가 이해를 해줄게. 그거 아니잖아. 아 잠깐만. 그니까 이제 이스마일이 먼저 때리면은 출혈 때문에 지금 이미 체력이 떨어지는 상태라서 반격 맞으면 무조건 흐트러진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스마일은 저걸 해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마이너스 8에다가 합을 잡아줄 수가 없어. 그럼 얘는 이걸 때려야 돼. 그러면은 이 앞에서 미리 맞아줘야 되는 애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보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는 로즈자가 합을 해주고 하나는 버스가 합을 해준다고 하면은 남은 하나는 오티스가 잡아야 되는데 오티스 이거 불리고 하 이렇게 가야 되나? 반경이라 상쇄도 안 되죠? 자크살 박이로 가야겠는데 이거? 정식 이 얻어먹을 거 아니야? 고! 직접 알게 합니다.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치딱들은 뭔 대사인지 모르죠.
냠. 좋아 로자 누나 잘 버텨주세요. 뭐지? 아 공격 종류 시 정시적 OP. 크 이런 미친. 아, 자 잡아줘야겠죠. 균형 균형? 어? 이상하다. 야 3플러스 3333대 3플러스 3333인데 내가 정시적 30이면 내가 유리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거? 공격력 차이도 없고. 잠깐만 출혈당 기본이력 1. 보자 출혈 4단 기본 이력이 1. 지금 로자 지금 어? 출혈이 8. 음식인가? 그럼 기본 이력 2 추가해가지고 그것 때문이구만 지금. 오케이 이거 아무래도 지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전혀 좆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대상의 부정적인 효과 수당 합의력 플러스 1. 아 합의력 플러스 1. 부정적인 효과는 어? 지금 간식인가? 뭐죠? 이거밖에 없는데 출혈도 부정적인 효과로 보나? 그러면 합 3이구나 전마가. 아 물리 매우 물리. 아니 로자 줘야 되나? 근데 지금 패시브에 이번 스테이지 동안 새로 나온 히스 인격으로 자 목여섯 마리 잡는 건가요? 신규 인격 멋지네요. 어 리버스 컴퍼니 아닙니다 여기. 아이 임마 지금 정신형 말 니 혹시 뭐지 히스클리프 저 하 나 진짜 임마 첫탑을 잘못 깼어 지금. 그래서 저 히스 우리 준다고요? 우리 주면 고맙지. 대기 대기 그러면은 지금 아니 죽을 수도 있단 말이지. 흐트러지기까지 있어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저거를 좀 해주기가 애매한데 일단 이스마일이 합은 잡아주는게 반격 맞으면 흐트러져요.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아니면은 잠시만 아니야 야 눈나를 믿자. 눈나를 믿자. 이거는 눈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 건날 내게 바쳐주지. 강박! Fuck you! 그렇지! Go! 가! 아! 역시! 오 눈나야? 휴! 자, 버텨보라고. 딱 죽을 만큼 튀겨질 테니까. 오케이 사세 컷. 아, 좋아 이제 그 드론 반격은 없고 그러면 이제 속박이 이제 합은 내 맘대로 유리할 수 있는데 매우 우세란 말 믿어도 될까?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지. 덮고 로자는 맞아도 돼. 우세 매우세 매우세. 고! 일단 관만 손끝이라도 데려는 자가 있어. 일단 마리맥이 손끝이라도 데려는 자는. 속이군. 휴. 야 역시 어? 역시 히스클리프를 팬데 진심이야 이스마일은. 히스클리프 팬데는 여전히 진심이지. 정리하겠습니다. 어디 쓰는데 왜 아직도 정신형이 0이냐? 합이겨줘요 누나! 둘!
역시 믿을 만한 구석이지 로자는. 깨달았나? 아니 근데 진짜 뭐지? 야 이 새끼 뭐 진짜 이스마엘만 보이냐? 아니 지금 도망치 오가 여기 있는데 이 뭐야 이거 대체? 분노의 대상. 마음이 찢겨진 히스클리프의 공격 우선 지정당함. 일리가 있네요. 어 이 조합 맛있네요. 그래? 자, 둘이 영원히 함께 춤을 춰보게. 정신형 18짜리한테 좀 너무한 처사인가 이거? 네, 정신형 18짜리한테 이거 좀 너무한 처사지 지금. 오케이. 그 일단 정신형을 좀 더 먹을 필요가 있어. 정신형 먹고 메우스. 요게 문제인데. 임마는 아니다. 잠시만. 야, 코인 몇 가지 올라가 지금? 9, 3, 4, 10, 아, 3, 3, 9, 3, 3, 9, 8, 아니, 3, 8, 11, 16에. 그러면은 어지간한 거 다 피할 테니까. 좋아, 피해량 도를 해준 다음에 2000주는 승리할 거예요. 자, 이스마엘, 환상의 제로 TP를 보여줘라. 알게 합니다. 2000주는 승리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흐트러지나? 아, 노잼. 이스 괜히 가만히 냅뒀네. 마음이 찢겨진 히스클리프는 몸을 푸르륵 털어내며 비틀어대고 있다. 입에서부터 저 흘러내리는 액체는 피일까 아니면 슬픔을 담은 눈물일까. 지금이라면 히스클리프에게 무언가를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누가 함께 가는 게 도움이 될까. 아 이거는 너무 뻔하네요. 히스클리프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지만 그는 마치 무서운 무언가를 앞에 둔 것처럼 고개를 움츠러뜨린다. 내 목소리가 닿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이스마엘 수감자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내가 너의 모든 과거를 공감해줄 순 없지만 적어도 이 행동들이 내 아픔을 해소해주지는 못할 거라는 거 알아. 전달된 말이 영향을 준 걸까? 마음이 찢겨진 히스클리프는 속이 시큰거리는 듯 몸을 울컥거리며 크를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 말이 그에게 도움을 되었을지 그저 상처만 벌려놓은 일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몸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 아직 끝난 게 아니란 거 확실하다. 취약이러듬 속박이러듬 했어요. 좋아. 우리 이스마엘 히스클리프 팬인데 진심이지? 그치? 잠시만. 제정신이랍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가자. 어두운 무지를 열어줘. 아니 잠깐만. 아이씨 충전을 못 받다. 충전 받다죠 씨발. 그놈 나 얼마나 못했나. 열어드리죠. 아이씨 조졌다. 23! 마음이 찢겨진 히스클리프는 다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어지럽게 흔들거리는 모습이 안타깝게 그지없다. 웅덩이가 되었다. 이렇게 그 증오는 지금 증오에 네가 먹혀서 안 돼 히스클리프. 아, 아니야 좀 더 히스클리프에게 와닿을 수 있는 말을. 지금의 너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와는 달라. 뒤에도 할 수 있는 것도 그걸 도울 사람도 있지. 시계는 내가 얼마든지 되돌려 줄 테니까 네가 원래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전달되고 있는 걸까? 취약이로 얻음 완수했어요. 아니 그렉으로 개패놓고 지 혼자 체력 정신적 회복하는 게 뭐냐 이씨. 그나마 다행히 이벤트 때문에 그렉으로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 지금 궁금한 게 얘 또 막 2페이지 나 이거 일반 공격하면 되는데 괜히 또 막 체력 1에서 안 깎이고 막 혼자 그르릉 그르릉 하면은 이스마엘 뒤질까봐 나 좀 불안하거든 지금? 어허... 아씨...
자, 조건 불충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난 지금 잘 모르겠지만 좋아요 우린 하지만 그럼에도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그럼 방법이 있지. 보자 지금 이게 가장 세지. 그러면 우세 균형 우세 매우 우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좁혀자. 잘가. 아니 잠깐 얘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넬리한테 들킨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초절곤밤에 맞을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쯤이면 아마 대문도 걸어 잠궜을걸? 여기는... 아 죽어도 시계 돌리면 되지? 자, 준비됐지?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거야? 아 참, 히스클리프! 내가 말할 때 집중하려고 했잖아! 저기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정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달리기 해보자고! 아마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길걸? 캐시, 너 신발 잃어버렸는데... 아 이거 그 장면인가? 어디 막 가다가 그 걔한테 물려가지고 그 이제 린트 만나는 그 상황인가? 넬리한테 또 혼나겠다. 뭐 어때? 상관없어. 아! 저기 어마어마하게 큰 집 보이지? 창문 너머로 누가 있을지 몰래 훔쳐보자. 안 돼, 캐시. 왜? 왜냐면 지금 저 집으로 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들켜서 커다란 개들이 우리를 쫓을 거야. 그리고 그중 하나가 너의 발목을 물 거고 너는 비록 소리를 지르진 않겠지만 피가 많이 날 거야. 몇 주 동안 붕대를 감아야 했을 정도로 내가 대신 다쳤어야 했다고 밤낮으로 후회를 했어. 그리고? 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너를 치료해주기 위해 집안으로 데려간 뒤 린튼과 만나게 돼. 네 기분은 어땠어? 자 이거 이씨 캐로맨 같은데 이 새끼. 아 이거 아니 이거 이씨 캐로맨 같은데 이 새끼 지금 캐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넋이 나가 있었지. 그건 당연하지. 너는 세상 그 누구보다 예쁘니까. 하지만 히스클리프, 너는 나를 두고 먼저 그 저택을 벗어냈잖아. 심장이 밑도 끝도 없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 나중에서야 생각해보니 비참하다는 기분에 제일 가까웠던 것 같아. 네가 발목을 다친 것도 화가 났고 비싼 그림 같은 그 장면에 나는 속해 있지 않는다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너와 내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 이 일로 힌들리 오빠는 내게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 그래서 넬리한테 널 완전히 방치시켜버리라고 말했어. 그리고 나는 5주 동안 이 저택에 머물렀고 린튼과 그 여동생인 이사벨라와도 친해지고 결국 네가 처음으로 나를 거부하게 된 이유가 되고 말았지. 딱 이 순간까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었는데. 하지만 난 지금 가야 해. 왜냐하면 이건 내 일기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래도 난 이날을 좋아했어. 너와 함께 마음껏 정원에 달릴 수 있었던 이날에. 나도 그래, 히스클리프. 그래서 영원히 기억해 놓으려고 일기장에 빼곡하게 써놓았던 거야. 내 소중한 기억. 정신이 들어, 히스클리프? 기분은 어때요? 더럽군. 그리고 비참해. 이 시체들과 너네들. 내가 이런 거지. 무참하게 쓰러져 있는 연구원들의 시체를 보며 히스클리프가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이번에야말로 모든 걸 때려 부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아. 오히려 아주 더러워. 힌들리, 그놈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꼴이잖아.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부수겠다는 생각만 가득 찼는데 제일 끔찍했던 건 내가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어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멈춰있기엔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 달라. 결국엔 돌아왔잖아 너는. 이번엔 돌아왔지만 그 다음엔 또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냐? 힘들린 놈이 맞았을 수도 있어. 난 글러먹은 놈이라 바뀌었다는 건 가소로운 착각일 뿐이었고, 이런 식으로 획가닥한 다음 때려 부숴야만 끝나는 게 내 진짜 모습이라고. 보장하진 못해. 그래도 또 돌려놓을 거야. 야, 시계대가리, 넌 스스로 모르겠지만 아마 너 빼고 다 알 거야. 정신이 나가버리거나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뭐 하여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대로 나라는 인간이 계속 어둠 속에 사라져가는 느낌일 때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거든? 캐러멜 이 개새끼! 그 지긋지긋한 시계 소리. 아, 시계 소리? 날 말하는 거니? 이게 나라고 지금? 그걸로 다시 눈이 떠져.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끄집어낸단 말이야. 죽기 직전에 시계 돌리는 거 그거 말하는 거구나. 그거야. 너희들을 원래의 길로 돌려놓는 게 관리자인 내 역할이잖아. 말을 하고 나서야 분명해지는 기분이었다. 나의 시계 소리는 그들을 깨우고 원래의 길로 돌려놓는다. 원래의 길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어떻게 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아니 근데 뭐 다른 소리긴 한데, 출근할 때마다 알람 소리 들으니까 알람 소리 족같잖아. 그럼 비슷한 거일 수도 있긴 해. 좀 괴가 많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벽을 짚어보면 더듬더듬 가다보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처럼. 결국 내 공부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네. 그치? 왜? 좋았어. 왜 네가 딜1등이세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속도 6번에 우선순위 6번에 났는데?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쓰러뜨린 데드레비치 보스 시체를 좀 보세요. 죽은 건 다른 세계에서 온 히스클리프 어? 씨가 아니라 이건 처음 보는 사람의 시체잖아요. 맙소사, 이건 이 얼굴 설마 이사벨라 아니? 이사벨라 아가씨. 에? 이게 대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삼성 히스 히스클리프를 뽑은 이사벨라가 지금 전투에 참여했던 뭐야 이거? 이사벨라? 이사벨라 에드가 린튼의 여동생이었어. 린튼과 함께 이 집에 몇 번 놀러 왔었지. 원장에서는 린튼 여동생이 히스클리프한테 협박당해가지고 좀 막 그런 그러지 않나? 막 좀 그런 느낌, 이용당한다거나 협박당한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나? 린튼의 여동생에게 히스클리프 인격이 더 씌워진 거라고? 그놈은 진짜가 아니었어. 놓친 거야. 상대들이 쓰는 기술 확실히 우리가 쓰는 인격 기술인 거 같네. 현재까지 총 4번의 벼락이 쳤다. 그 와중에 너 그거 세고 있었니? 정적을 깨고 먼저 말을 꺼낸 건 메로소였다. 회사의 입장에서 제일 합리적인 행동을 판단하고자 했다면 황금 가지를 가져가기만 하라고 했던 린튼의 말이 맞았을 것이다. 아, 겁쟁이처럼 헛간에 숨어서 벼락이 치기만 기다리라는 거?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참 도움되네. 처음부터 그럴 걸 그랬어. 나 같은 게 무슨 배짱으로. 아니, 말은 끝나지 않았다, 히스클리프. 앞으로는 말을 빨리하는 걸 연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군. 아닌데? 봉이애비 때 생각하면 말 충분히 빨리하던데. 이 저택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히스클리프 안전에 대한 존속 여부도 의심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메르소는 잠시 말을 멈췄다. 히스클리프를 병전이용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 이 워더링 하이츠를 벗어났을 때 다시 되살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겠지? 벼락을 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 같다는 반대로 설사 그것이 황금 가지를 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해도, 오로지 감성을 배제하고 사실만 일체 말할 것 같았던 메르소가 내린 의외의 판단에 모두가 생각이 잠기는 듯했다. 벼락이 칠 때마다 지금 그 저택이 잣대고 있다는 소리구나. 확실히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벼락이 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좀 더 극적이며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벼락과 함께 정전이 일어났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저택에 와서 근데 벼락 네 번이 어떤 상황 때 네 번 쳤었지? 첫 번째가 이제 다람쥐 죽었을 때 벼락이 쳤고 라오님 그거부터 이상하잖아요. 네 번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방금 히스클리프 저때 그 메르소가 이번에 네 번 쳤다고 하는 거 보면은 히스클리프 뒤틀렸을 때도 벼락 친 것 같고 좀 어쨌든 힘들릴 때도 쳤으려나? 아 그 저택 계약서 때 한번 벼락치면서 정전 났었고 힌들리 데드레비츠 히스클리프 이렇게 네 번인가 그러면? 벼락이 쳤던 순간이 언제였지? 여기서 말하겠네? 첫 번째 벼락은 그때였죠. 그자들이 캐서린 씨의 유언장을 낭독할 때. 아니야 그거보다 정확히는 히스가 캐서린 이름을 부르짖을 때였어. 두 번째 벼락은 린튼 씨가 히스클리프 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쏘아붙였을 때였어요. 아 히스 멘탈 나갈 때마다 벼락치는 건가 설마? 세 번째는 힌들리 군이 숨을 거두었을 때였어. 그리고 모든 게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군. 그때 린튼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려왔다. 린튼이 텅 빈 눈으로 난장판이 된 실험실과 시체들, 죄중의 껍데기들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가뜩이나 창백했던 얼굴은 더 창백해졌지만 자세만큼은 꼿꼿하게 서있었다. 야, 네! 얘는 캐르멜이냐 후 하고 불어도 뒤틀릴 것 같은데 진짜. 실험실을 훑던 린튼의 시선이 첫자목골로 누워있는 자신의 여동생의 시체를 보고 마지막으로는 관 속에 누워있는 캐서린 향해 닿았다. 내 여동생 이사벨라, 네가 무작정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제외하게 되었구나. 아니, 이사벨라의 의도였냐 아니면 저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히스 인격을 받은 이사벨라는 어떻게 된 거야?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시답자는 편지들을 보내온 적은 있었네. 운명을 만났다느니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느니. 하지만 내가 반대할 것이 뻔해서 소개를 시켜줄 수는 없다고. 거울 속 히스클리프인가 설마? 너 스스로가 무슨 짓을 벌인 건지 알고나 있는 상태냐? 나는 정해진 설계대로 진행할 뿐이지. 이제 네 번의 벼락이 쳤군. 그래 우리도 알아. 우리도 숫자 셀 줄 알거든. 관리자님 말투를 보아하니 린튼 저자는 벼락이 치는 조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티스가 목소리를 낮출 기색도 없이 말했다. 벼락이 친다는 것은 축복이야.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니. 에? 린튼이 히스클리프를 똑바로 쳐다보자 그제야 그의 표정이 명확히 보였다. 깊고 아득한 침통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표정이었다. 얘는 지금 정상이면 아니 얘가 지금 정상이면 그게 정상이 아니야. 말도 안 돼요.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지 못했어.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나는 평생을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던 것 같네. 계속해서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면서 말이야. 하지만 내겐 여전히 묵묵부답이지. 아니 옛날에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얘가 가장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린튼군, 그것이 이 끔찍한 실험실을 만든 대답이 될 수는 없어.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태껏 들키지 않고 납치가 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았다. 단순히 갱단 여럿만이서 납치를 자행했다기에는 주위엔 저항의 흔적이 없었으며 가족이 통째로 실종되기도 하는 등 여럿이 한꺼번에 납치된 정황 역시 많았다고 하였지. 그 기사를 다 읽었던 거야? 그렇다면 메르소는 그럴만해. 별별 하트하트까지 오히려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더 악귀에 들어맞는다. 뭐? 잠시만. 그렇다면 납치범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신뢰가 있는 자여야 했겠네요. 저택에 일자리를 내어주겠다거나 근사한 식사 대접이라도 제의했나 보죠. 아니야 이거 증거 안 남기고
증거 안 남기고 이제 그 사람들 납치하는 방법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이 소리 하면 너무 지금 분위기랑 안 맞나? 넘어갑시다. 인간을 만들어내는 실험이라 하더군. 왜요? 알려줘요? 가죽 자켓 입고 오토바이 딱 끼 몰면서 이봐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타 하면은 어? 좋다고 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승이야? 이 모든 희생을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소. 린튼님 아무리 캐서린 아가씨의 부탁이었다지만 이건 뭐? 아 근데 야 까놓고 얘기하면 씨 원작 생각해도 이 개미친 짓 할 만한 게 캐서린은 캐서린이었지 린튼 느낌은 아니긴 해. 캐서린이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부탁했다고? 그럴 리가 아니야 없잖아. 내가 봤을 때 이걸로 끝이 아닐 것 같아. 오히려 더 있지 않을까? 그 무수한 원망과 질문들을 묵묵히 받아냈음에도 린튼에게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어 보인다. 그래 캐서린의 부탁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않겠네. 하지만 이를 온전히 시행하기로 마음먹은 건 전부 내 의지였어. 그러니까 대체 왜 캐서린이? 이유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네. 야, 그저 부탁받은 대로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을 뿐. 그러니까 대체 왜요? 당신의 가문 정도면 충분히 안락한 삶을 살고도 남았을 텐데 이런... 티사에서 이를 알고도 자네를 가만히 내버려둘 것 같은가? 가문이 뒷받침 되어준다 하여도 강도 높은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걸세. 린튼한테 처벌이 문제일까? 이유라 뻔하지 않나? 캐서린을 사랑했어. 처음 보았을 때부터 오늘까지 그러지 않은 순간이 없었지. 그건 그냥 맹목적인 구걸 아닌가요?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네. 나의 행복은 그 구걸에서부터 받아내는 적선에서 오니까. 그러니 내가 와! 얼마나 자네를 부러워했는지 결코 모르겠지. 히스클리프, 너를 부러워했다고? 네가? 캐서린이 어릴 때부터 내가 이 저택에 놀러와 둘이 같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지. 히스클리프는 왜 안 보일까? 그 애가 어디 갔는지 알고 싶어. 물론 자네는 우리를 보기 싫어서 일부러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숨은 것이겠지만, 그리고 믿든 안 믿든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자네의 편지들을 태운 건 내가 아니네. 오히려 편지가 있었더라면 곧바로 건네줬을 거야. 캐서린은 자네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 자네가 떠난 후 캐서린은 방에만 박힌 채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버리면서. 넬리가 태웠냐? 설마? 거울만을 들여다보다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그 방문을 열고 나와 결혼하자고 하더군. 거울... 일기장에서도 말했었어.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봤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던 저택엔 거울 같은 건 두지 않았지. 누군가 선물해준 거울이라 하더군. 누군가? 그 거울에서 캐서린이 무엇을 보았길래 방문을 열고 나와 결혼하자고 했을지는. 그 거울이 아니고 그 거울이 그 거울인가? 직접 그 일기장에 물어보지. 그러나 내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 그 해진 일기장. 와 진짜 개판났다 이제. 비례침. 고통 없이 지식을 얻지 못. 아 잠깐 히스클리프 안 넣었어. 아니 안 돼. 이 꼴이 되고서도 우리를 공격할 셈인가? 자네들이 이 실험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려 한다면 막아야 하는 건 내 몫이네. 여기까지 해서 대체 네 놈이 바라는 건 뭐야? 근데 야, 히스클리프의 고정 편성 아니냐? 항상 같았지. 난 캐서린을 사랑하니 캐서린의 뜻대로 할 뿐. 그 마음에 그 방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방의 주인이 되는 것까진 바라지 않으니 들여보내만 준다면 그저 그 문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 지금까지 저택에 내리쳤던 그 모든 벼락의 소리는
캐서린의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였다네. 캐서린의 마음이 찢어질 때마다 벼락이 내리치는 거야. 그녀에게 그만큼 큰 아픔과 상실의 정신적 충격이 벼락과 암전으로. 벼락은 캐서린에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일 테지. 린튼 죽을 때 벼락 안 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야, 그, 아, 야, 그것만 하지 마라 진짜. 캐서린은 죽어있는 게 아니라 저택 곳곳에서 느꼈던 시선이 있다. 그냥 저택이 된 건가? 저기가 아닌 그저 집요하게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어, 저택 그 자체가 된 걸 수도 있겠어요? 주인님이 도착하기 전까지 끝내보자. 벽난로에 불도 지피고 음식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 아, 이 새끼 빼야겠어. 너 누구 팰라고 지금 시작부터 정신 채찍을 지금 갈기려고 진짜. 아유 이씨. 어두운 무지를 열어줬지라. 그래, 매우 우세겠지. 깨달았나? 깨달았나? 여기가 급속이군. 이런 건 몽둥이가 약이지. 너 두드려 패. 아니 너무 갑자기 그 발랄한데? 너무? 이런 건 몽둥이가 양이지! 배로 두들겨 패! 지난번처럼 제대로 잠들지 못하게 하면 안 돼. 아이 그...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자고. 그 3자에서 그랬잖아. 이스마엘 아나운서 쓰면서 이제 저 뭐야 이스마엘 그 선장 이스마엘 쓰고 이런 뭐 조울증 걸린 것 마냥 막 어? 이대로만 가면 돼. 잘했군! 이대로만 가면 될 거야. 잘했군! 막. 어두운 무지를 열어줬지. 어, 이러긴 했지. 그이 전투에 영웅과의 기대하고 있는 건 우리가 우세한 상황이야. 어두운 무지를 열어줬지. 비스킷을 꺼내 먹으면서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건데 모조리 치워버립니다. 소란이 들었네요. 잘 막았네요. 근데 진짜 그거 직접 아나운서 안 막았으면 좀 맥빠질 뻔했긴 했어. 이렇게 먼지 덩어리 끌어냈네. 마지막까지 서 있는 놈이 이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광을 내볼 차례겠지. 잘 들어. 아픈 거 생각하지 말고 저 새끼 죽은 다음만 생각해. 이딴 건 많이 힘들고 매서워지거든.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면 하늘을 찔렀을. 하나 눕혔네. 이렇게 눕혀가다 보면 어느새 끝나는 게 싸우는 법이지. 그쪽으로. 아이 쉣! 아니! 너 정신력 30이라고 임마! 어떻게 정신력 16짜리 로자가 더 믿음직스럽냐! 깨달았나? 깨달았나? 들린다. 안 돼! 들린다! 마님의 소리! 괜찮겠는데? 야, 괜찮냐? 아이씨! 계약이 끝나버린 버틀러가 보이네. 그동안 수고 많았어. 비록 주인님은 모르시겠지만 나는 네 희생을 기억할게. 치프 버틀러 계약 종료! 아이씨 존나 골 때리네 진짜. 겁나. 니에게 받쳐주지.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소란이 줄었네요. 이 전투에 영웅 따위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오! 하나 눕혔네. 이렇게 눕혀가다 보면 어느새 끝나는 게 어? 아 몰라. 직접 해. 알게 합니다. 애들 생각보다 센데?
진짜 아 계약이 끝난 버틀러 진짜 미치겠네 진짜. 모든 것을 혼자서 뭘 어떻게 한 거야? 야, 우리가 우세한 상황이야. 보자. 직접 알게. 그렇다고 비스킷을 꺼내 먹으면서 싸우는 거야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오티스님 많이. 제가 주어진. 아니, 지가 때려놓고 왜 지가 피해자인 척해? 아니, 쟤는. 아무도 남지 않았군. 난 아마 오래 견디지 못할 거야. 이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지. 그래. 알고 있으면 이제 순순히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항복이라도 하라는 건가? 그게 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린트는 한결 후련해진 표정으로 시선을 위로 올렸다. 나는 아마도 여기까지가 끝일 거야. 얘는 그냥 싸울 것 같아요. 아이 진짜 씨. 그랬더니 누군가를 향해 다정한 목소리로 말이 이어나간다. 가득 차다 못해 넘쳐흐를 것만 같은 애정이 묻어나고 있었다. 항상 말해왔던 것처럼 후회는 없어. 그저 우리가 같은 속도로 걷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당신이 항상 더 빨랐을 뿐이지. 그래도 난 당신의 뒷모습을 보는 것조차 벅차오르도록 좋더군. 얘는 뒤틀림은 아닌 것 같은데? 주치의에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저자는 곧 죽을 거다.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 상태군. 그럼에도 캐서린, 당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나로 인해 슬퍼했으면 좋겠어. 내가 린튼이라는 아이와 처음으로 눈이 마주치기 전부터 그 애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지. 한참을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로. 그 아이는 부자인데다가 동화책에 나오는 왕자님같이 생겼어. 그리고 나를 정말 좋아해. 이것 봐, 나를 볼 때마다 항상 눈이 별빛처럼 반짝거리잖아. 나는 나를 사랑하는 린튼을 사랑해. 오직 나를 위해서만 반짝이는 그 눈빛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흩날리는 황금빛 머릿결을. 이게 벼락이 쳐도 웃긴 게 이 캐시 이 개미친 사이코 새끼 셋 다 좋아가지고 그 차석 상극 마냥 미친 새놈을 어떻게 화합하고 싶어 이러고 앉아있어. 진짜 오직 나를 위해서만 웃어주는 그 빛나는 웃음을, 오직 나를 통해서만 정신없어. 다시 저택이 빛이 돌아오고 시야가 밝아졌을 때 린튼은 누구보다 황홀한 표정을 웃고 있었다. 몸에는 실험 장치를 스스로의 몸에 연결한 채로. 들었는가? 마침내 벼락이 쳤어. 나로 인해 캐서린이 아파한 거야. 캐서린. 린튼이 있는 힘을 다해서 캐서린의 관을 향해 손을 뻗는다. 지금 너. 그러니 이제 적절한 때라는 거지. 멈춰! 기쁨의 눈물이 린튼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듯 했지만 그건 녹아간 얼굴이었다. 나를 그대 방 안으로 데려가 줄 수 없어도 괜찮아. 그대를 기다리며 그 벽 속 같이 있겠어. 언젠가의 순수했던 인간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했네. 요리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질이 없었던 자네는 모르겠지만 아이 이상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반죽이 존재한다면 어떤 인격이 입혀지던 간에 안전하게 유착될 수 있지. 야 잠깐만, 야 그러면은 그 히스히스도 그 이사벨라한테 반죽 묻힌 거냐 설마니? 린튼 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가? 불순물 없는 완벽한 반죽이 된 거지. 그 무엇과 섞여내더라도 최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고작 저런 살덩어리를 인간이라고 부른다고? 아니요,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은 그 과정일 뿐. 최후의 목적은 당신이 말한 저 반죽을 넘어서 그 전에 있었을 최초의 인간이겠군요. 이 상황은 저들에게 단지 과정이자 실험이었을 뿐일 테죠. 오,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 연구원이 나밖에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겠어. 이 말을 헤르만 이사와 같은 윗분들이 듣기라도 했다면 어떻게든 자네를 잡아오려고 길을 썼을 테니까. 어머니, 진짜 역시 그 사람은 만들어진 저 반죽이자 자네들이 인간이라 부르는 저 존재, 그건 접점이 없던 어떠한 세계의 가능성이라도 온전한 인격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이구려. 그래, 누구보다 이상 자네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거울 기술의 최극단에 있는 지점에 도달했으니 이제 남은 건 그 너머를 향해 갈 마지막 도약이지. 저택에는 황금가지가 하나 더 존재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반죽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를 끌어모아야만 시도될 수 있는 실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황금가지는 이 저택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군요. 맞아. 이 저택 주변에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벼락을 모으는 것이자 황금가지의 힘을 응축하는 피뢰침의 역할이네. 이젠 조금 소름돋을 지경이군. 자,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슬슬 퇴장을 해볼까? 어디 가시려고? 이번에야말로 니놈을 잡아서 어머니의 계획과 관련된 정보들을... 부디 나를 잡으려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잡히면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된다고. 완벽한 상태의 인격이 더씌어질 때 이토록 희부연 연기가 온 사방을 덮고나지. 헤어짐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멋지지 않은가. 헤르만 이사의 아들이라고 했나? 연기 전쟁에 참여했다지. 어쩌면 익숙할지도 모르겠군. 좀 다를 테지만. 그리고 이상, 내 벗이여, 살아남으시게. 그래야 내 남은 훗날이 그나마 기대가 될 테니. 이 칼날이 마침내 오! 그놈의 검은 심장에도 박히게 된다면 좋겠어. 아니 이런 데 네가 딜드하면 더 이상이잖아. 아이씨.